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식 약과 피라미드 차트라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피라미드 차트는 주로 이제 인구, 파퓰레이션에서 뭐 남자, 여자 비교할 때 많이 쓰는 차트입니다. 동시에 두 그룹의 연속 변수, 뭐 에이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많이 보이죠. 이쪽이 좀더 올드 에이지다 그러면 뒤 파란색이 좀더 위로 올라가겠죠? 뭐 그런 걸 비교할 때 좋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지난번에 봤던 이런 것들은 두 그룹 말고 세 그룹, 네 그룹 뭐다 비교할 수 있지만 이 피라미드 차트는 딱두 그룹만 비교하기 좋습니다. 그렇겠죠. 그 양쪽 오른쪽에 좀 나뉘니까. 그래서 만드는 법은 여기 가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가서 먼저 파일을 선택해 주고요. 파일은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칼럼을 가지고 비교하고 yes, no 두개 가지고 age를 보겠습니다. 마침 1 이렇게 있네요. 그다음 어떤 것이 right죠? 오른쪽이 yes를 right로 하겠습니다. yes. left는 no 해서 플러스를 만들어 주면 바로 플러시 만들어집니다. 다운로드 받는 건 똑같고요. 데이터를 가보시면 뭐 다른 걸 해볼까요? 네, 뭐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번째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이거를 아홉 번째로 바꿔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. 앞에서 이렇게 보이네요.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걸 보니까 저 빨간 쪽이 좀더 높아 보이네요. 이쪽 파란 쪽이 아래쪽으로 보이고, 그다음에 딴거 예를 들면 뭐 이거 어떻나? 하나, 둘, 셋, 5개째, 5번째 거를 봐도 이건 뭐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.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씩 올리면서 이제 바꿔 볼 수도 있겠죠. 뭐 연속 변수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날 거고,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좀 차이가 나네요.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.